왠지 덥다는 생각이 많이 들죠. 때이른 여름 날씨 같은 거에 좀 시원한 거 없을까 생각될 때 우리를 오싹하게 해줄 생활 밀착형 스릴러가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내일이죠. 공개를 앞두고 있는 미스터리 스릴러. 미스터리? 미스터리 스릴러입니다. 장미 맨션의 두 주역 임지연 그리고 윤균상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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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미스터리 스릴러. 미스터리 스릴러. 자, 한번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네, 안녕하세요. 장미 맨션에서 송진아 역으로 인사드릴 배우 임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미 맨션에서 형사 민수 역할로 인사를 드리게 된 배우 윤균상이라고 합니다. 아니, 전에 그 지연 씨가 작년에 나오셨는데 맞아요. 그때보다 훨씬 더 얼굴이 작아지신 것 같아요. 살이 조금 빠졌어요. 한 3, 4kg 정도. 뺐어요, 일부러? 영화 때문에 빼신 거.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조금 빠진 것 같아요. 아마 근데 살이 그냥 빠져요. 신기해. 난 저든 빼려면은 참 몇 달이 걸리는데. 그러니까요. 운동을 좀 요새 열심히. 운동에 빠져. 네, 취미로 막 열심히 빠져가지고 재밌어서. 무슨 운동하세요? 그 웨이트 운동. 웨이트. 네. 그렇구나. 복근 11자 복근. 복근까지는 없어요. 겸손하시네요. 있으면서. 그러니까요. 네. 균상 씨는 5년 전에 드라마 홍보하러 나오셨었는데. 네, 그때는 의문일생이라는 작품. 예예. 나왔었죠. 키가 더 크신 것 같아요. 네, 한창 클 때라서요. 한창.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볼 때마다 그렇네요. 그때보다 더 큰 것 같은데요. 네, 사춘기입니다. 네. 아유, 이야, 그렇구나. 키가 몇이에요, 근데? 제가 191 정도. 우와. 네. 우와, 너무 부럽다. 아, 그. 같이 찍으실 때 좀 이렇게 키 차이가 좀 맞아요. 있으시죠? 키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제 이 시선 맞추기가 앵글 잡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여자로서 또 이렇게 너무 크니까 좀 좋은 것도 있는 로망의 남자 상대로서 있잖아. 이성으로서. 이성으로서? 이성으로서 로망의 키는 남자 키 몇이었으면 좋겠어요? 제발. 내 남자다 했을 때요? 제발. 내 남자다 했을 때 저는 제발. 난 179. 기대해 봅니다. 저는 솔직히 진짜 솔직히 내 남자는 딱 이 그러니까. 정도였으면 좋겠다. 진짜 솔직하게 저는 딱 80이요. 딱 80. 나 신발 신으면 80. 안 된다. 나 신발 신으면 80. 나 신발 신으면 나도 오케이. 와, 이제 홍보하실 작품을 그렇습니다. 들이대십시오. 장미 맨션. 네, 장미 맨션은 바로 내일 티빙에서 오리지널 티빙 오리지널 OTT로 네, 공개되는구나. 네네네. 네, 공개되는 장미 맨션이라는 드라마인데요. 언니가 사라졌어요. 누구예요? 누구 언니가요? 친언니가요. 친언니가 사라져서 돌아오고 싶지 않았던 본가에 제가 돌아가게 되는데 거기서 수상한 이웃들을 만납니다. 네, 거기서 도와주시는 분이 형사 민수고요. 그 장미 맨션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구나. 장미 맨션이라는 공간 안에서 아파트인데 그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네, 미스터리 스릴러. 언니가 왜 사라졌습니까? 그걸 찾으려고. 그게 찾아냅니까? 네. 뭐 그거는 스포가 있네요. 그거는 친언니죠? 친언니. 네, 친언니. 아는 언니 말고 친언니. 네, 친언니. 아는 언니. 와. 근데 이제 신고가 들어가고 실종 신고가 나오고 네. 형사님 등장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믿어주지 않거든요. 처음에 신고를 했을 때.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뭔가 이상한 걸 느끼고 진아를 도와서 옆에서 이제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면 도와주는 조력자 형사로 나오고요. 저희 드라마에는 뭐 요즘 되게 드라마들이 뭐 사이코패스, 그런 것도 나오고 좀비 뭐 이런 내용들이 많잖아요. 많죠. 네. 저희 드라마 보면은 되게 현실에 밀착돼 있어가지고 우리 있을 법한 일들 존재할 법한 것 같아요. 네. 더 무섭겠다. 더 무섭지. 그럼. 어딘가에 있을 법한 이웃들이 굉장히 수상해요. 그래서 그런 이웃들 중에 범인을 찾아가는 재미가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 스스로도 이렇게 혹시 저 사람 같이 그지 같이 추리하는 거죠. 추리하는 거지. 예. 그렇지. 그러면 재밌을 거. 반전의 반전 막 이런 거 있나요? 맞아요. 이거 좋아요. 그래서 저도 대본 처음 볼 때 회가 거듭될수 진짜 깜짝깜짝 놀라면서 보고 봤었던 것 같아요. 오무 반전이 막 계속 있으니까. 진짜 나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지연 씨가 보기에 그렇게 반전이 있었으면 우리도 볼 때 그러니까, 따라가. 반전. 네네. 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지금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죠? 그러면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셔서 보다가 저 사람이 범인 같은데 그럼 임지연이 얘기했어. 아니야. 저기에 분명히 다른 게 숨어 있어. 감정이야. 그러니까 뭘 생각하든 그거를 좀 뒤집어 주는 드라마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걸 상상하든 그 이상의 거를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장미 맨션에는
191cm 형사가 등장합니다. 그렇죠. 놀랍네요. 네. 남과는 다른 시선에서 사람들을 그렇죠. 쳐다보는 거죠. 그렇죠. 좀 더 높은 시선에서 네. 위에서 이렇게 그냥 내려보는 거죠. 이렇게. 와 재밌겠는데 이게 몇 가구가 살아요, 장미 맨션? 장미 맨션은 되게 오래된 아파트예요. 근데 오래된 아파트들 특징이 되게 옛날에 맨션이라고 했어요. 다가구잖아요. 네. 맨션이라고 써있지. 맨션. 그렇죠. 맨션. 어. 네. 원래는 장미 맨션이 맞는 거긴 한데 되게 다가구의 그 아파트가 이제 예고편에서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재개발을 앞두고 있는 그 장미 맨션에서 미스터리한 사건들이 펼쳐집니다. 아하. 정말 재밌는데 여기서 스포해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 뭐라도 좀 흘려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예, 이제 홍보하러 나오셨어요. 좀 예, 흘려주세요. 일단 수상한 이웃으로 나오는 선배님들이 예, 예. 정말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이 많이 나오세요. 어떤 분이 나오십니까? 일단 저희 손병호 선생님 나오시고 네, 아빠로 나오십니다. 네. 그 게임의 주인공 손병호 게임의 주인공. 네 맞아요. 손병호 게임. 접어. 그 다음에 이제 살인 전과가 있는 수상한 이웃. 예. 조달한 선배님. 조달한 씨 연기 좋죠. 네. 그 재개발들 그 장미 맨션에. 부녀 회장을 맡고 계신 이미도 선배. 미도님. 네. 네. 또 최근에 지옥이라는 드라마를 보셨나요? 봤죠. 네. 지옥 봤죠. 화살촉 가던 김도윤 배우가 저희 또 같이 해줬어요. 화랑들이 보시면 아마 너무 너무 재밌지 않으실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지금 근데 이게 제가 네. 사진이 있어요 이렇게. 무슨 사진이죠? 이게 무슨 사진이에요? 윤 씨가 지현 씨 사진이에요. 네. 아 운동을 얼마나 하신 거예요? 지금? 아니 이거는 이제 드라마 속에 아마 첫 장면일 거예요. 이게. 네. 와. 한강에서 운동하는. 근데 되게 추울 때 있어요. 찍어가지고. 아 이게 네. 진짜 되게 추운 복장인데. 너무 추울 때 찍었는데. 와. 어떻게? 근데 일리를 진짜 운동을 평소에 하시니까 뭐 아니, 쉽게 찍으셨을 것 같은데요. 자다가 일어난 거죠 그냥. 조깅하는 장면인가 봐 아침에 그죠? 네네 아침에 조깅하는 장면이었어요. 와 지연이가 이번 드라마에서 되게 많이 뛰어다녀요. 정말 많이 뛰어다녔어요. 그래서 그래. 드라마하면서 실시간으로 막 살이 쭉쭉 빠졌었거든요. 네. 드라마 힘이 빠졌구나. 궁금하면서. 와 좋다. 예 평소에 어떤 운동 그 웨이트 말고 또 하는 거 있어요? 뭐 완벽하기도 하신다는 얘기가 있던데. 네 클라이밍을 좀 했었는데 지금 사실 안 하고 있고요. 지금 안 하고 있고. 네 이제 뭐 저는 좀 뭐 필라테스나 이런 건 기본으로 하고. 유연성. 복싱이나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해요. 복싱이요? 약간 몸을 많이 움직이고 막 땀을 많이 내는 운동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살이 안 빠질 수가 없겠다. 그렇죠. 네. 진짜 많이 먹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그 이상으로 운동은 좋아해서 하는 것 같아요. 앞에 지금 아쉬프신 전혀 이해를 못하겠다는 분이 있어요. 네. 뭐 운동은 또 균상 씨도 열심히 하시잖아요. 네, 저는 요즘 이제 자전거 타는 거에 맛을 들려고 가지고 네, 좀 많이 타고 저는 운동보다 좀 캠핑 다니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해서 캠핑을 좋아하시는. 네, 좀 그런 데서 고생하면서 그냥 몸을 혹사시키는 걸 좀 좋아합니다. 근데 궁금한 게 네. 보통 저희가 자전거를 타면 다리를 쭉 필 수 있잖아요. 그럼 균상 씨는 너무 길어갖고 조금 덜 피죠. 아니 안장을 높이면 되지. 안장이 올라가면 되잖아. 아니 요즘 큰 자전거가 나와요. 아 그래요? 역시 큰 자전거가 나옵니다. 네. 안장을 올린 네. 그 방법을 몰랐네. 정말 다행히 저한테 맞는 사이즈 자전거가 나와서. 정말 다행이네요. 정말 다행이에요. 네. 예. 자 장선화 씨가 그 중에 제일 수상한 이웃은 누구였나요?라고 하나만 좀 뽑아달라고 말씀하시네요. 이제 고민되시겠어요. 네. 뭘 얘기하지? 이게. 아 근데 제가 그 거기 나오는 수상한 이웃들 정말 다 만나고 그 공간에 다 가고 근데 보실 때마다 아 저 사람이 무조건 범인이다 저 사람이다 저 사람이다 이게 계속 반복해서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보시는 분들이 네 다 의심스러워서 심지어 나중에는 좀 저도 의심스럽고 네, 제 주변도 다 의심스럽고 저희 사라진 언니도 의심스럽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언니가 사라지게 된 이유가 이제 그 범인이 그렇게 한 거구나. 그렇죠. 거기도 또 어마어마한 사연들이 많아서 아 거기까지 알겠습니다. 어마어마한 사연들이 많아 알고 보니까 그냥 언니가 조용히 사라진 거 아니에요 혼자? 아무도 아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냥 놀러 여행 간 건데 여행 갔다 갑자기 나타난 거 무슨 일 있었어? 이러고 나타난 거 아니에요? 자, 9194님 지현 씨가 사는 맨션이라면 전기 안 들어오고 물도 안 나와도 당장 입주하겠어요. 아 정말요? 예. 못 살지 그럼 어떻게 살아. 그렇죠. 밤만 되면 껌껌할 텐데 네, 하나 읽어주시죠. 문자 하나씩 읽어주세요. 네. 네, 저희 장모님 사시는 빌라 이름이 장미 맨션인데요. 정이 가네요. 드라마 보고 나면 처갓집 못 가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못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 그런 거야? 네.
장미 맨션이라는 이름 많았던 것 같아. 동네마다 하나씩 있었던 것 같아 예전에. 999 하나님. 이게 검색을 하셨는데 전국에 뭐 11개 정도의 장미 맨션이 있다라고 네, 말을 하셨어요. 장미 맨션이라는 네. 공간도 있고 다 있더라고요. 그래요. 6하나하나 2번. 네, 부산 가야동에서 찍으신 거 아닌가요? 촬영하시는 거 구경했어요라고. 맞나요? 부산 가야동? 부산에서 찍은 건 맞는데 저희가 동네를 너무 많이 다녀가지고 가야동인지는 모르겠는데 부산에서 찍긴 했습니다. 저 다 부산입니다. 아까 그 아, 다 거기 부산이에요? 거기에 그 강가도 부산, 부산이었고 그러면 그 부산 사투리를 씁니까? 아, 아니, 저는 부산 사투리를 안 씁니다. 아, 딴... 서울 사람이어가지고 서울 살다가 어. 언니가 부산에 살다가 그러니까 공간 그러니까 장미 맨션은 서울에 있는 공간이고요. 아. 네, 저는 부산에서 호텔 이제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네. 서울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하. 어. 네. 그러면 전체적인 찍은 건 부산에서 찍었다면서요? 네, 촬영은 이제 부산에서 찍고요. 그 주변 사람들이 이제 설정은 네. 서울이고. 네, 서울이고요. 아. 네. 알겠어요? 아니, 전혀 모르시고 그냥 아 막 계속 하셔서 전혀 모르시고 뭐 지금 뭐 와래가리 뭐 너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예, 예. 그러니까 무슨 부산 형사예요 서울 형사예요? 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그 드라마적 배경은 다 서울이고요. 어. 네. 그런데 촬영지가 아, 부산. 촬영만 부산에서. 아, 네, 네, 그 말이요. 촬영만 아, 부산에서. 확실히 했습니다. 와, 와 아, 심현주 씨. 임지연님 엄청 직진녀 캐릭터라더라고요. 용의자 캠핑카에도 문 따고 들어가고 말이에요. 촬영할 때 무섭지는 않았나요? 촬영할 때 무서울 때 되게 많았어요. 뭐 캠핑카 일단 캠핑카는 아 저희가 이제 여름이 배경이었기 때문에 비가 밖에서 계속 내리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밑에는 다 진흙 바닥에 그 캠핑카 안은 그 캠핑카에서 사는 정말 범인 같은 생긴 얼굴 조다란 선배님 그이 사는 캠핑카거든요. 아 조다란 아 조다란 같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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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근데 그 거기 안에가 너무 좁고 막 그 습하고 이런 네. 공간이어서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캠핑카 아, 촬영. 아 그리고 네. 그 촬영이 제일 힘들었고. 네 그리고 조다란 씨가 제일 수상했죠. 아, 중에서 그죠? 진짜 수상했어요. 아. 등장만으로 수상합니다. 거기를 범인 같이 생긴. 네. 그렇지만 범인은 아니죠 조다란 씨가. 네. 범인일 수도 있죠. 안남원에 안남원다. 다 캐낼 거야. 뭐 로맨스는 없습니까 혹시? 그런 라인은 없습니까? 글쎄요 장르물에서 로맨스를 붙인다는 게 저희 이상한...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조금, 그럴 수가 없구나. 네, 그럴 새가 없는 여유가 없구나. 어색해 네. 보이실 거예요 그 장르 보시면. 아~ 네. 아쉬워요 로맨스 좀. 그렇지 형사, 네, 좀, 형사하고 네. 같이 좀 하면 좋을 텐데 로맨스 사랑하고 네, 보는 재미가 있잖아요. 네, 안타깝더라고요. 예 네. 유머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나요? 유머. 어요? 아니 거기 거기서. 아, 저한테 하시라. 저한테 아니, 저한테 유머 없어요. 아니 드라마 내 얘기를 하는 거. 아 유머 많습니다. 아니 제가 임지연 씨한테 대해서 유머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나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겠어요 제가. 당황했어요. 드라마 내에서는 어때요? 뭐 있나요 저희? 어, 많죠. 뭐 있어요? 그 저희 드라마가 아까 말한 수상한 이웃들도 있지만 네. 저희 정웅인 선배님도 나오시고 아오, 이문식 선배님도 나오시고 오, 그래요? 네, 이주영 배우도 나오고 거기다 고교필 배우도 나오고 다양한 배우들이 나오고 그러네요. 사이사이에 정말 재밌는 포인트들도 많이 있어요. 오. 네, 정말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 기대됩니다. 네, 지금 이영훈님께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저렇게 키 큰 남자랑 하루만 살아보고 싶다. 갑자기 아, 이런 문제가 왔네요. 네. 예. 갑자기 이런 문제가. 지금은 키 작으신 분이랑 살고 계신 것 같아요. 이영훈 씨는 지금 뭐150 정도 되시면 사실. 김윤석 씨 미안합니다만 이영훈 씨랑 하루만 좀 살아주시면 안 되겠어요? 소원석 씨.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고민을. 네. 알겠습니다. 아, 일단 2부에서 계속 이어지도록 할게요. 나도 좋아 걸투를 들으면 매일 아침마다 꽤 변할 수가 있대요 Oh yeah 그래서 매일 아침부터 2시만 기다리고 있네요 Oh yeah Everybody Girl 2 Yeah Yeah Everybody Girl 2 Yeah Yeah 달주 걸투쇼 자 미스터
미스터리 스릴러 장미 맨션의 두 주인공 임지연, 윤균상 씨와 함께 2부의 문을 열어봅니다. 2부. 윤기상 씨가 아까 그 누구신가요? 그분한테 안 가셔도 되겠습니다. 한 분이 네. 지금 제보를 해주셨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아, 4508님. 저희 남편 190이에요. 빌려드릴게요. 그냥 쓰세요. 안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백영환님께서 저 지금 방금 정웅인 배우님 팥빙수 가게에서 뵀어요. 갑자기 정웅인 씨 목격담이 왔어요 지금. 와 어디 팥빙수 가게에 계시나 백영환 씨. 그러게요. 선배님 보고 싶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되게 더우셨나 봐요 팥빙수. 그러니까요. 하시고 오늘 날씨 덥거든요. 바로 구하나 방청객이신데 어디 계십니까? 바로 이분의 문자입니다. 임지연 배우님 럭키 때 알게 되었는데 너무 이쁘시네요. 감사합니다. 와 럭키 때 진짜 너무 예쁘시네요. 너무 이쁘죠. 예. 뭐 예뻤나요? 그러니까 네. 이분께 선물 하나 주세요. 네. 바로 구하나님께 지연 씨가 자 하나 뽑아 주세요. 자 바로 구하나 임지연 씨께서 뭘 뽑아 줄지요 발표해 주세요. 뭔가요? 물이에요 물. 물에 물. 고마운 문자를 보내신 방청객분께 물맥입니다. 어떻게? 네. 물맥였네. 물맥이었어요. 심지어 착불이에요. 네. 양껏 드세요. 네. SBS 연중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네. 박가희 씨, 윤균상 씨 컬트쇼 스튜디오로 새로 단장했는데 어떤가요? 청소 점수 좀 매겨주세요. 아, 이 신박한 정리 MC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이번 주부터 이렇게 바뀌었어요. 네네. 그냥 저 뒷배경이 똑같은 그냥 이런 벽이었는데 네네. 예, 여기가 좀 이렇게 맞아요. 좀 LP판도 좀 넣어놓고 네. 책장이 생겼죠. 네. 아, 이게 텐트 챙기고 테이블도 좀 바꿨어요. 지금. 네, 지금 테이블도 넓어졌습니다. 네. 우드한 느낌. 우드로 지금 이렇게 제가 점수를 매겨달라는 예, 예, 예. 거죠. 아니 그럼 MC를 하셨으니까 아무래도 네. 아니 지금 저희 집도 청소가 안 되는데 여기 점수를요. 100점. 아, 저 100점 만점에 95점 드리겠습니다. 야. 95점. 네, 분위기 있는 스튜디오로 아주 멋있게 탈바꿈한 것 같아요. 마이너스 5점은 왜 그런 거죠? 저희 집이 청소가 안 돼서. 네, 기분이 5점은, 네, 기분이 안 좋아서. 감사합니다. 와 문자도 하나 읽어주세요, 우리. 자 5757. 네, 5757 번님인데요. 지연님 목포에 간이역 촬영 왔을 때 뵀는데 너무 아름다우셨어요. 처음 실물로 본 연예인이셨는데 라디오에서 보니 더 반갑네요. 대박 나세요. 아 감사합니다. 간이역 촬영 왔을 때 보셨구나. 네. 권혁진 씨, 윤균상 씨 저번 주 토요일 저녁에 남한산성에서 봤어요. 남한산성. 지인분들이랑 막걸리를 엄청 마시더라고요. 한 7잔을 연달아 드시는 걸 봤는데요. 와, 술. 남한산성 왜 가셨나요? 막걸리 드시고. 아니, 제가 이런 루머 때문에 술을 막 한 짝을 먹는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근데 전 남한산성을 간 적이 없거든요. 에이. 아, 너무 많이 드셔서 기억이 안 나는 거 아닙니까? 에이. 아, 필름이 끊어졌나 봐요. 7잔을 연달아 드시는 거는 필름이 끊기세요. 원래 주량은 어떻게 되세요? 저요? 요즘에는 뭐 소주 한 세네 병 정도는 먹는 것 같아요. 이야, 잘 드시네요. 잘 드신다. 그러니까 부산 촬영을 할 때 이제 저희가 이제 쉬는 날 이제 감독님이랑 이제 스태프분들 그리고 보통 같이 술자리를 많이 가졌거든요. 저희끼리. 근데 정말 많이 먹는 것 같아요. 회가 있으니까. 그리고 좀 키도 있고 체력도 있고 그러니까 저렇게 잘 드시는 분이랑 한번 마셔보고 싶어요. 그리고 약간 그 독주를 좋아해서 센 거, 네, 섞어 센 거 그걸 많이 좋아해가지고 야, 신기했어요. 저는 진짜. 저도 기회가 된다면 선배님이랑 같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좋습니다. 남한산성에서 아 막걸리로 좋습니다. 일곱 잔을 그냥 막 경거푸. 좋습니다. 아 근데 이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제 내일 오프닝이라고 했죠. 몇 편짜리예요 총? 저희 장미 미션은 총 12편인데요. 내일부터 이제 매주 금요일 4시마다 4편씩 4편씩 공개가 되는구나. 네, 오픈이 됩니다. 와 재밌겠다. 한 번에 몰아 이 다 몰아보는 맛이 있는데. 맞아. 네. 기다렸다가 봐야 되려면 좀 더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죠? 또 저희 드라마가 또 엄청 엔딩 맛집이라, 네, 한 번 보시면은 절대로 끊지 못하실 거라고 장담합니다. 네. 아 기대됩니다. 네, 너무 기대되네요. 연달아 쭉 보고 싶다. 이게 전 세계 시장에서도 뭐 날릴 것 같아요 이것도. 네. 그렇죠. 원래 몸 쓰는 걸 좋아하시는데 그 정글의 법칙 우리 지연 씨. 네 맞아요. 예. 개구리와 뱀을 직접 맞아요. 잡으시고 이야. 예 그런 거 안 무서운가? 손으로? 저 안 무서워요. 그럼 손으로 그냥 손으로 맨손으로? 아니요 그냥 뭐 기구를 썼던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창 같은 건가? 이렇게 만나면 좀 깜짝 놀라잖아요 기본적으로. 뱀인데. 저는 한 40m 가 있어요. 저는. 네.
아 근데 저는 좀 신기했어. 전 정글의 법칙 너무 재밌었는데 어. 그냥 언제 그런 거 잡아보고 언제 그런 거 해보겠어요. 그래 그런 마음이어가지고. 와 거의 관광객 모드로 신기했어요. 가셨구나. 그 거기 현지인들이 이제 막 직접 하시는 거 보고 막 그래서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호기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막 벌레 같은 거 있으면 그냥 따로 다 잡아요 본인이? 아 근데 전 그 벌레는 무서워요. 곤충은 무서워하고. 아 뱀은 잡으면서. 아니 뱀은 좀 그래도 이렇게. 아는데 막 그러니까. 다리 많은 건 너무 무서워. 아, 이야, 신기하네요. 그렇군요. 균상 씨는 이런 거 잘 잡아요? 아, 성도 못 됩니다. 저는 겁이 많아요. 곤충도? 예. 저는 주로 이게 평화주의자라 이렇게 부채 같은 걸 이렇게 떠나보내는 스타일. 아, 네. 아 죽이진 않고. 네. 그럼 제가 뭐가 되나요? 아, 멋있는 여자가 되는 거죠. 저는 네, 좀 무서워합니다. 네. 와, 촬영 현장에서는 어때요, 우리 두 분이 실제로? 성격은 어떤지 궁금해요. 아 저희 둘. 그러니까 서로가 보는 우리 윤상 씨는 뭐 지연이는 여배우잖아요. 너무 이쁜 여배우인데 현장에서 이제 드라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연이가 얼굴에 주근깨를 잔뜩 이렇게 분장을 해서 이렇게 하고 나와요. 이 드라마에서. 네네네. 근데 사실 여배우라면 이렇게 자기가 조금 못나지는 게 좀 싫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뭔가를 해내고 다른 모습이 보여지는 거에 대해서 너무 털털하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아. 네, 그런 모습에서도 전 좀 지연이가 되게 멋있었던 것 같아요. 네. 주근깨를 다 투성이인 그 역할인데도 지연 씨가 아시는 거죠. 내가 주근깨를 찍어도 난 이쁘다.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 아 근데 그냥 진아 송진아라는 역이랑 그 주근깨 얼굴에 주근깨가 되게 잘 어울렸어요. 뭔가 되게 사연이 많고 뭔가 내면에 뭔가 엄청 그런 고민과 이런 것들이 많은 인물이어서 그 주근깨가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감독님 처음에 추천을 해주셨는데 그게 딱 맞아서 그리고 막 그 더운 여름날 그 주근깨 얼굴은 주근깨 가득하고 막 땀에 하고 그런 모습들이 저 역할을 많이 이렇게 더 매력 있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서 전 좋았다. 주근깨가 잘 어울리는 건 진짜 아름답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빨강 머리엔도 여기 다 좋죠. 얼마나 예뻐요. 네. 너무 예쁘죠. 좋았던 것 같아요. 균상 씨는 어떠셨어요? 현장에서. 균상이 오빠는 사실 너무 편해요. 진짜 정말 친오빠 이제 친오빠 같아요. 그 정도 이성적인 매력은 없다는 얘기네요. 그죠? 아, 있죠. 물론 많은 여성분들이 좋아할 스타일이긴 하지만 네. 포장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걸 못 하겠네요. 털털하구나 두 분 다 그죠? 네, 진짜 너무 친해서. 이제 술 친구가 되었죠, 현상이. 아, 급 제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이거 지금 들어왔어요. 읽어주세요. 지금 급하게 지금 제보가 들어왔어요. 4272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윤균상 씨 막걸리 집 사장입니다. 화장실 키 반납해 주세요. 화장실 키를 반납해다. 예예. 예. 남한산성 그 저희 저 사장님이거든요. 네, 그래, 거기 그 막걸리 집 깡통 달린 거 그 키 왜 예. 안 주고 가냐고 지금. 예. 빨리 반납해 달라고 지금 다른 분들이 화장실을 못 가고 있다고. 예, 예 지금 문자 왔어요. 아, 0681님 저는 윤균상 씨 백두산에서 지인분들과 와인을 내리 다섯 병을 하시는 걸 봤어요. 아 좀 조금만 드세요. 아, 백두산까지 가서 그 와인을 그렇게 먹을 일입니까? 제가 조금 자제를 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네, 제가 좀 많이 마셨네요. 제가 예, 조금 자제를 하도록. 아 예. 화장실 키는 제가 어떻게 퀵으로 빨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그 문단의 아픔 때문에 그걸 잊기 위해서 와인을 드셨던 모양이에요. 아, 그죠? 백두산에서 그죠? 이호주 씨 거 하나 읽어주세요. 이효주 씨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고향이 전주인데요. 균상님 우리 동네 홍보대사예요. 전주시 홍보대사. 아 그래요? 네. 전주 많이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장미 매니저 꼭 볼게요라고. 전주의 아들인 게 홍보대사로 위촉될 때 매너 다리를 잊지 않았다는 사진이 있습니다. 야. 한번 보여주시죠. 아, 일부러 이렇게 하신 거죠? 이렇게 맞추려고. 아니. 야. 아니 분명히 저렇게 벌렸는데도 커. 다리를 벌렸는데도 커. 앉아야 되나 지금? 분명히 저한테 상체만 찍을 거라고. 아니 전신 사진을 이렇게 일부러 굳이 이렇게 일부러. 야 균상 씨 상체만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했거든요. 예. 아. 사진으로 찍으셨어요. 예. 네네 시장님이십니다. 전주 시장님. 와 원래 전주에서 태어나시고. 네, 전 전주가 고향입니다. 와, 전주 자랑 한번 해주시죠. 일단 전주는 뭐 모두가는 맛의 고장이고요. 야,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전주하면 한옥마을이 또 요즘 관광지로 너무나 각광받고 있고요. 한옥마을 좋죠. 네, 그리고 전주는 또 국제영화제로도 너무나 전주국제영화제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코로나도 풀리고 좋아졌으니까 어디 놀러 가신다면 전주 한번 꼭 놀러 가주시면
가서 모주 한 잔씩 하시고. 모주. 아, 또 모주. 모주. 네, 뭐 한 잔만 해야 되는데. 아이고, 저처럼 내리뜰 드시면 안 되니까. 또 제보 들어오겠는데요. 네, 네. 어디 가시면은 윤균상이 보내서 왔다고 꼭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주의 아들. 와, 저는 전주 짜그리가 그렇게 맛있더라. 짜그리. 전주. 맛있죠. 짜그리 골목에 그 짜그리 있거든요. 네. 그건 한옥마을 갔었었는데 사진 엄청 찍었었어요. 너무 예뻐요. 네. 한복 입고 찍어야 되는데 거기 가면. 아, 그거까지는 못했어요. 네, 맛있습니다. 거기 가맥집도 유명하고 그죠. 동잘하시네요. 예, 전주 좋아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 2505님 임지연님 럭키에서 하셨던 칼에 찔려 죽은 척하는 연기. 아,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한 번만 보여줄 수 있나요? 보고 싶습니다. 저 근데 어떻게 했었죠? 네. 네, 맞아 맞아. 네. 잘하시네요 역시. 이야, 두 분의 공통점이 있다는데 두 분 다 양집사라는 거. 서로 고양이를 키우시는구나. 네, 그래서 고양이가 이제 공통점이 있다 보니까 현장에서 모니터 앞에서 둘이 고양이 얘기를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누가 먼저 키우셨을까? 원래 내가 먼저 키웠나? 저는 이제 7년. 뭐 5살이요. 했거든요. 네, 그럼 제가 먼저 키웠네요. 와, 고양이 이름들이 뭐예요? 저는 지금 네 마리를 돌보고 있는데요. 네, 첫째부터 이제 쿵이, 또미, 몽이, 반이 이게 키우고 있고 이제 솜이라고 애기가 있었는데 그 애기는 아파서 이제 재작년에 하늘나라로. 아이고, 네, 아이고. 네. 와, 네 마리나 키우면 뭐 전문가시네. 이제 고양이에 대해서. 네. 고양이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겠네요, 그죠? 우리 지현 씨도 한 마리 키우십니까? 두 마리 키우는데 바위랑 보예요. 가위바위보 할 때 바위랑. 아, 가위. 아, 보. 바위랑. 아, 보. 가위는 왜? 가위도 가위는 좀 아팠어가지고. 아, 네. 그랬구나. 아이고. 그러면 이제 할 얘기가 많겠다. 고양이. 할 얘기가 많아요. 그렇죠. 고양이가 그래도 고양이만 키우시는 분들 고양이만 키우시더라고요. 되게 매력 있는 것 같아요 고양이를. 좀 되게 시크하다 그러던데. 저희 애들은 진짜 강아지 같아요. 그래요? 외로움도 많이 타고 그래서 애교도 많고. 아, 이렇게 부르면 와요? 네, 무조건. 와요? 네, 이름 부르면 와고. 고양이가 오라고. 하면서 가거든요 지금 저. 네. 저는 어려서부터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다가 서울에서 혼자 살면서 이제 고양이를 키우게 된 건데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오해하시는 게 고양이는 애교가 없다. 그러니까. 고양이는 혼자 있어도 외로워하지 않는다. 이런 거인 것 같아요. 고양이도 애교도 엄청 많고. 아, 그래요? 네, 혼자 뒀다가 제가 나갔다 들어오면은 그렇게 찡얼찡얼대면서 문 앞으로 뛰어나오거든요. 아, 네. 그런 잘못 알고 있네 우리가.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힐링이 되죠. 키우는 주인이 잘못 키워서 그렇게 시크해지는 걸 수도 있어요. 예, 예. 주인들이 잘못 키우는 거예요. 근데 균상 씨 집에 85만 원짜리 고양이 화장실이 있어요. 오, 진짜? 85만 원이요? 만드신 거예요? 예? 아니요. 아, 이게 고양이들한테 좀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었는데 저희가 뭐 방송일 촬영을 들어가면은 며칠 동안 집을 비울 수도 있고 그럴 때마다 고양이 화장실 청소를 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저는 혼자 사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알아보다가 저는 이제 저희 집 고양이한테 맞는 화장실을 찾아서 바꿔준 게 이제. 오. 네. 비싸더라고요. 고양이 화장실이 이렇게 막 모래를 막 자동 교체해 주나 이렇게? 네, 아이들이 싸고 나면은 그 모래를 자동으로 걸러주고. 아, 진짜. 바꿔주고. 야, 네, 그렇게 합니다. 우리 집에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 고양이 비대네요, 비대.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야, 그런 일종의 와 우리 그 두 분이 MC를 본 경력이 있는데 규상 씨는 아까 얘기한 신박한 정리 그거 할 때 재밌었었어요. 그 프로그램. 아, 정말 보셨어요? 예, 그럼요. 아, 감사합니다. 와, 근데 꽤 오래 걸리죠, 그 정리할 때. 하루 종일 촬영을 하고 정리 자체는 일주일에 걸쳐서 하는 거예요. 네, 정리는 이제 전문가 분들께서 도와주시죠. 누가 지저분은 제일 지저분했어요 집. 아니 근데 뭐 정리해줬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봤을 때 와 이분 대단하시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이게 되게 예민할 것 같은데. 야, 이게 정리가 될까? 네네네. 뭐 근데 다양한 분들이 계셨는데 좀 지저분한 집도 많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유. 우리 지현 씨는 우리 국진 형님하고 섹션 TV MC. 아, 맞아요. 안방마님이었습니다. 이렇게 생방송이잖아요 지금처럼. 네. 어때요? 떨리진 않았어요 처음 할 때? 처음 할 땐 진짜 달달달달 떨면서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앞에 카메라가 불 들어오면 막 시작해야 그치, 되고 그치, 이런 게 처음이고 또 제가 경험이 없었던 그때 또 당시 저도 거의 신인이었었기 때문에 근데 국진 선배님이 너무 좋았어요. 진짜 너무 따뜻해. 되게 따뜻한 분이시죠. 네. 예. 너무 좋게 했던 거 2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한번 던져본 거예요. 예. 9527님 제가 유일하게 인스타그램 팔로우한 여자 연예인이 임지연 씨입니다. 팬입니다. 피드 많이 올려주셔서 소통도 많이 해주세요 하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팔로우 몇 명입니까 지금? 또 팔로우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해달라고 지금. 몇 명? 네.
네? 좀 해달라고 좀 얘기하시라고요. 아...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팔로 해주세요 이렇게. 그냥 팔로 해달라고 네. 그지같이 얘기하면 돼요. 좀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팔로 좀 해주세요. 했어. 한다 한다. 사람들이 한다 했어, 이제. 어. 한다 한다 해. 어, 엄청 할 거예요 이제. 자, 나도 해야지. 네. 나도 해야 되겠다. 아, 박자희님께서 두 분 쉴 때는 보통 뭐 하면서 보내세요라고. 그렇네요. 쉴 때 뭐 하세요? 어, 쉴 때 고양이 키우는 집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고양이 뒷바라지 하고요. 네, 털 정리해주고 이렇게 응하고 나면 그거 뒤처리도 해주고 발톱 깎아주고 씻겨주고 네, 그런 거 하고 뭐 그러고 시간이 남으면 이제 취미 활동을 하죠. 자전거도 타고 캠핑도 가고. 아, 음식도 직접 다 만들어서 해 드시죠. 근데 이게 제가 이제 혼자 산 지 되게 오래 됐는데요. 이게 어느 순간부터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다 저는 양파를 샀다가 식재료로 양파를 샀다가 양파가 거기서 나무가 자라나. 나무가 자라 있더라고 집에. 깜짝 놀랐어요. 아무래도 쉽지 않죠, 이렇게. 네, 쉽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데? 16.4만인데요. 어, 지금 태균 형이 지금 하셨어요. 아, 진짜요? 아, 했는데, 감사합니다. 저도 할게요. 나보다 훨씬 많은데요. 아, 저는 이제 8.8만인데 제 두 배신데요. 어, 좀 저 팔로우 좀 해주세요. 아니 진짜 팔로우 좀 해주세요 진짜. 지현 씨 할 게 아니라 태균 형 거 팔로우. 10만도 안 돼. 셀럽이 어떻게 된 거야 좀 도와줘. 남한테 뭐라 그럴 게 아니잖아. 111311님 백두산 와, 백두산 호랑이입니다. 윤길상 씨 춥다고 호피 빌려드렸는데 그냥 가지고 가셨더라고요. 저 너무 추워요. 빨리 돌려주세요. 아유. 미쳤네 이 사람들이 진짜. 지금 이제는 어디까지 갈지 궁금해지기 그러니까요. 시작했어요. 네. 이상한 목격담들이 막 오기 시작했어요. 9549님입니다. 균상 씨 여기 전주 기역 모지 주집인데요. 모주집 모주집. 아 예. 그죠. 고모주 집이죠. 네. 오바이트 치고 가셔야죠. 그렇게 안 봤는데. 아니 모주만 먹고 오바이트 하기 쉽지 않은데 그죠. 맞아요. 예. 네. 모주가 드셔보셨죠? 그럼요, 그럼요. 모주가 도수도 되게 좋고 저거요. 되게 달달한 음료수 같거든요. 그 수정과 맛도 좀 나고. 예, 맞아요. 네, 그거 아, 먹다 보면 취하는. 아니요, 그거 그렇게 막 취하지도 않아요. 않아요? 몸에 좋은 몸에 약재로 많이 들어있어서 몸에 좋은 술. 네. 오, 저처럼 술 안 먹는 친구들도 먹을 수 있는? 그래, 네, 충분히. 콩나물 국밥집 가 가면은 한 잔씩 이렇게 주세요. 아, 네, 전주 콩나물 국밥집 가면. 먹어보고 싶다. 자, 이동우 씨입니다. 계룡산 정산에서 윤균삼 씨를 봤습니다. 그때는 화장실 키 챙기려다가 사장님께 걸렸는지, 아이 걸렸네 씨 하더니 가방에서 깡통 달린 키를 한 주머니 꺼내서 여러 개 중에 찾는 모습을 잘 봤습니다. 지금은 몇 개나 모으셨나요? 네,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잘 모으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 막걸리집 화장실 키 조심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고양이들이 그 키 깡통 달린 걸 되게 좋아한대요. 장난감으로 그렇게 이렇게 수집을 한다 그러더라고. 아, 장난감으로요? 네, 네. 아, 일단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네, here we go. 어, 벌써 보내드릴 시간이 됐네요. 예. 네. 자, 장미맨션 마지막으로도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장미맨션 내일 공개됩니다. 저희 작년 여름에 정말 열심히 행복하게 촬영한 작품인데요. 그 안에서 또 스릴러 속에 또 균상이 오빠와 저의 새로운 모습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균상 씨도. 네, 뭘 상상하든 그 이상의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장미맨션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내일 컬투쇼 들으시고 생방 4시에 딱 끝나면 그때 공개되니까. 아, 네, 맞아요. 아, 그때 다 보시면 되겠네요. 오늘 저 가실 때 들려드릴 곡은 균상 씨가 MC를 모신 반가우 설렘에 데뷔한 그룹 클라시의 노래를 들을 건데 소개 좀 해주시죠, 직접. 네, 클라시가 부릅니다. 셧다운. 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러, 에러, 에러.